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실무 강의를 맡은 우기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6기, 이번에 26회 주택관리사 시험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화이팅 합니다. 저는 공동주택관리실무를 맡은 우기성이고요. 오늘 첫 수업입니다. 제가 맡은 행정관리부터 시설관리까지 이어질 텐데요. 간단하게 전년도 25기 주택관리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약간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1600명 거의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1차에서 18,000명 정도 응시해서 한21% 정도 합격선이 나왔었고요. 전년도에 합격생하고 합쳐서 3,400명이 응시해서, 한40% 정도, 1,600명이 합격했습니다. 올해도 한 1,600명이 합격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난해 합격 못했던 분들까지 합치게 되면 좀 나은 저게 프로트가 좀 낮아질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1차 과목에서 화이팅 하셔서 2차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해서 30% 정도 합격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하게 되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관리사를 공부를 하고 있고 또제 주위에도 주택관리사를 시험을 치셔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합격하셨고 한 분은 1차만 합격하셨고 한 분은 떨어지셔서 제 지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험생도 말고 어쨌든 한 분은 합격하셨는데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현업에 있고요.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중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분은 현재 직장생활 하시는데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지셔서 아마 한 4월달, 5월달부터 2차 준비를 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한 분은 아예 1차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이제 처음부터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실무에 대해서 행정관리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1장은 공동주택관리의 개요가 있는데요. 총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주택의 정의 및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관리 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편이 있고, 주택관리업, 우리 주택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벌칙, 과태료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총 차트가 6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정의와 및 분류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건축 법령상 주택의 종류 및 요건이 나오는데, 아주 단골 문제죠. 근데 최근에 문제 성향상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과거에 무조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안할수 없는 상황의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이 있고요. 주택법인데 오늘은 첫 번째는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와 요건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주택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법령상 구분을 보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눠진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종류를 들어가게 되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공간이 이네 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공동주택에 분류해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네 가지로 나눠지죠. 자, 우리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이 아닌 것은 하면서 하나가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 하나 들어가서 찾는 문제가 전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에는 요건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고요. 3계층 이하 취사시설은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다중주택이다 이야기하고요. 다가구 주택이라 하면 660제곱미터 이하면서 3계층 이하
그다음에 세대 수는 19세대 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계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층. 계층이라 하면 보통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하가 1층이 있고 지상 4층이 있으면 5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지하 2계층이 2개가 있고 지상이 3계층이 있으면 우리는 5계층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상 3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3계층이라 하면 지하가 있을 수도 있고 지상 2층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보면 주택에서는 지하층 수를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상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법적 용어상으로는 3계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3계층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면적, 바닥 면적을 한 개의 동, 한 단지에 여러 개 동이 있다라고 하면 한 개의 동의 바닥 면적을 한 개의 동의 바닥 면적을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뭐라 한다? 다중주택 다가구라고 하죠.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공간은 아시다시피 기관 장들, 그죠? 도지사나 시장이나 뭐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뭐란다? 공간이야. 그걸 뭐란다? 주택법에서는 큰 분류로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는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어떻게 나눠진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눠진다는 거죠. 네 가지로. 마찬가지로 층수로 먼저 나눠지죠. 5계층, 아파트 5계층 이상, 연립 4계층 이하, 다세대 4계층, 기숙사는 계층이 아니라 한계동의 공동치사시설 이용세대 전체 몇 프로? 50% 이상인 경우에 뭐라 한다? 기숙사란다. 전에 60%를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뭐란다? 기숙사란다. 그래, 다시 한번 구분하면, 공동주택은 아연다기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눠지고, 바닥 면적은 뭐만? 연립주택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라고 보면 되죠. 단독주택에서도 이하고요. 다세대주택에서 이하고, 연립주택만 뭐가? 초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바닥 면적은 한 계동을 뭐로 한다? 포함한 거고요. 층수는 제외한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게 뭐냐면 1층인 경우에 우리 아파트 보면 다중주택 다가구도 마찬가지로 1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은 1층을 전부 또는 필로트 기둥으로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외에 용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뭐 한다? 제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층수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4계층이 되겠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지하층은 1층을 제외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아파트 연립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인 경우죠. 거기는 뭐다? 전체를 뭐라 한다? 전부를 필로티로 하는 경우에 뭐라 한다? 제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에는 뭐뭐뭐가 있는데 공동주택이 하나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박스 문제로 나오는 경우 다중주택이라면 어떤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19세 이하인지 20세 이하인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층수를 포함한다, 지하 층수를 포함한다라고 질문 던져서 문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세대하고 다가구를 아파트하고 바꿔서 지문상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볼게 뭐냐 주택법령상을 볼 건데요. 주택법은 공간하고 기숙사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지만 세부 분류해서 종류해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건축법령상은 그렇지만 주택법에서는 빠진다는 거죠. 빠진다는 거. 뭐가 빠져요? 공간이 빠지고 기숙사가 빠진다는 거죠. 똑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5페이지입니다. 자,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주택이라 용어죠. 주시죠. 한번 또 이것도 잘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시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죠. 전부하고 일부. 그리고 뭐예요? 부속 토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로 나눠진다? 분류가 뭐죠?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단독 주택하고 구분 주택 공동주택 구분된다. 이 표현도 여러분 질문 나오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거의 정의를 내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네 가지, 그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얘기하는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빠지죠. 여기 공간이 빠지고 기숙사가 빠진다라고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이걸 정리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용어 정의죠. 용어 정의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봤어요. 또 하나 있죠. 주택이 뭐 있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걸 뭐다 다? 준주택이라고 보고 있죠. 자, 준주택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준주택이라 하면 뭐가 있어요? 기숙사가 있죠. 기숙사. 그다음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의 다중생활시설도 뭐다? 준주택이다. 세 번째, 노인복지주택도 뭐다? 준주택이다. 네 번째, 오피스텔. 오피스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오피스텔. 거기도 된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것을 뭐라 준주택이라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음 중 준주택이 아닌 것은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가면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중, 다가구들이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준주택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했고요. 자, 또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가 주관식으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주관식으로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그다음에 뭐죠?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라 하면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이걸 뭐라 한다? 국민주택.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재정기금이 주택토지기금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개량된 주택을 뭐라 한다? 국민주택. 이두 가지에서 뭘 한다? 국민주택이라는 표현을 하겠죠. 이거와 반대되는 게뭐 있다? 민영주택이 또 있을 거고요. 임대주택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국민주택이라 하면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이고요. 주택토지기금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개량된 주택을 뭐라 한다? 국민주택이라 하죠. 그럼 규모를 한번 보죠. 규모. 어떤 규모? 자, 국민주택은 최소한 이 정도의 요건을 갖춰라. 어떤 규모죠?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도시에서는 한 세대, 한 호당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도해지. 읍면에서는 한 세대 한 호당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뭐라 한다? 국민주택이다. 그래서 이 지문을 바꾸죠. 100하고 80을 많이 바꿔서 지문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 그 다음에 법령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80하고 100은 뭐다? 국민주택 규모다. 이걸 넘어가면 이제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자, 국민주택 규모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 한번더 갑니다. 민영주택이죠. 아까 얘기했던 국민주택을 제외한 것이 다 뭐다? 민영주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자, 세 가지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 자,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말한다. 그것이 뭐다? 민영주택이다. 예를 들어서 저기다가 국민주택을, 임대주택을 제한 주택을 말한다. 라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잘 보시면서,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뭐라 한다? 국민형 주택이라 하고요. 임대주택은 두 가지죠. 법에 따라서, 각각의 법에 따라서 공용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눠지고 있죠. 자, 그래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임대주택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자, 이거 주관식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숫자를, 문자를 정확하게 토시 틀림 없이 적으셔야 되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어떤 내용인가요? 토지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건설 사업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있고, 기타 건축물이나 복리시설, 누가 가지고 소유권을 분양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토지임대부 부장주택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이것도 질문으로 나오면 여러분 틀린 질문인지 옳은 질문인지 확인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죠. 아니면 주관식으로 나오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있죠.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건축법에서 얘기했던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을 하셨으면 지금은 주택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죠. 자, 아파트에 보면 딸린 세대라죠. 딸린 세대. 한 세대. 아파트 한 가구가 한 소유지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딸린 세대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소유권이 하나다라는 거죠. 딸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의는 이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자, 요새 아파트는, 저도 현장에 있지만, 아파트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사우나 시설도 있고, 수영장도 있죠. 제가 아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수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어렵죠, 수영장. 왜냐하면 안전관리자도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제한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뭐 수영장만 지어서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법들을 지켜야 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우나,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그죠? 어찌됐든 그 아파트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어요. 도서관도 있고요. 자, 그런 시설물들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를 하면 전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다만 소유권, 구분 소유권 없는 주택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두 가지에 의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언제부터 사용 계획 승인, 처음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사업 계획 승인이라 그때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 받고 있죠. 월세. 큰뭐 45평대에서 일부를 세대 구분형 주택으로 만들어서 그분이 모든 단지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주차부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월세를 받는 개념으로 해서 있어요. 실제로 세대 구분형 주택이죠. 그것은 뭐냐? 처음부터 사업 계획, 처음부터 계획한 거죠. 두 번째는 기존에 사는 아파트에서 행위허가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질문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사업 계획 승인이냐? 아니면 행위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냐라고 구분을 하고 접근하셔야 문제에 대한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처음부터 승인 날때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어떻게 지어져요? 가, 나, 다, 라를 네 가지의 요건에 따라서 지어지죠. 첫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각각의 뭐라고?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하라라고 돼 있죠.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한 거죠. 세 가지. 세 가지 뭐예요? 욕실, 부엌, 현관을 뭐 하라? 하라. 왜세 가지예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할 수 있도록 뭐예요?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 왜? 화재가 나면 옆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발로 차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세대 경계벽을, 경량화해야 된다. 연결문도 맞아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럼 어느 정도를 지어야 되느냐? 전체의 3분의 1, 세 가지. 그죠? 여기도 세 가지.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보통 우리 10분의 1 많이 나와요. 10분의 1. 그럼 여기다 10분의 1 넣으면 여러분들이 10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전체 몇 표를 넘지 말아라?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최초 사업 계획 승인 때 나가게 돼, 분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분양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 다, 나, 다, 라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뭐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3분의 1. 예를 들어, 이거 여러분 주관식 나오면 어떻게 써야 돼요? 3분의 1 이랬어야 되죠. 그죠? 3분의 1 이렇게 써야 되죠. 물론,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문자 그대로, 법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3분의 을 이렇게 쓰셔야 정확한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학습하실 때 처음부터 문자 용어 그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나중에 토씨 하나가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3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세대 구분형은 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된다. 세 가지. 세대 간의 연결문, 그 다음에 경량 구조의 경계벽, 그 다음에 3분의 1 넘지 말 것, 주거 전용 면적이 3분의 1 넘지 말 것.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기존에 살면서, 우리 아파트, 내가 살면서 우리 집이 큰 평수야. 그러면 나를 이거를 구분해서 뭐 하고 싶다? 세대 구분형에서 뭐를 놓고 싶다? 임대를 놓고 싶다라고 할 경우. 그러면 동의 요건이 있겠죠? 자, 그걸 뭐라 한다?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 다라 보면 구분된 공간의 세대는 기존의 세대를 포함하겠죠? 기존 세대 포함해서 몇 세대 넘으면 안 되죠? 두 세대를 넘으면 안 된다. 기존은 뭐 한다? 제외가 아니에요. 제외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우리 지문상으로 제외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해서, 포함하니까 이해지. 제외하면 이 세대가 안 나오죠. 그죠? 제 포함하니까 이 세대. 그래서 여러분 앞뒤 문장을 잘 연결하시면 외울 필요도 있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아, 이랬을 때 이런 문장이 들어오는구나라고 학습을 하시면 괜찮겠죠. 자, 4번 세대별로 뭐야 아까? 아까는 욕실 부엌하고 뭐가 있어요? 현관이었잖아요. 법에 딱 정해졌잖아요. 그죠? 여기 당연히 현관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출입문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욕실과 부엌과 출입문을 설치할 것. 그죠? 설치할 것. 자, 4번. 자, 그럼 세대수는 어떻게 알아요? 세대수는 공동주 전체의 10분의 1과, 그죠? 10분의 1을 넘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단지, 그 해당 동의 몇 분의 1? 3분의 1 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전체에서는 10분의 1 넘지 않되, 우리 동에서, 내가 사는 동에서는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여기서 10분의 1 나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헷갈려. 이거 바꿔놓으면, 전체의 3분의 1. 여기 10분의 1 바꿔놓으면 문장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논리적으로 그렇죠. 10분의 1이 최소, 최대 10분이고 최소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타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뭐예요?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돼. 요 법령이 소방법이 여러분 현장 가시면 여러분 합격하셔가지고 현장 가시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소방법이에요. 소방법. 뭐 소장님께서 소방법 때문에 보통 보면 우리 현관에 승강기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근데 현관이 안쪽에 한 3m, 5m 안쪽에 있는 그런 단지가 있어요. 그런 세대. 그러면 현관에서부터 승강기부터 한 2m 쪽에 바로 자기가 뭘 만들어요? 자기네 집에 현관문을 만들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럼 거기 안에다가 일반 뭐 자전거도 넣고 여러 가지 넣는 그런 소장님들 많아요. 단지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방에서 얘기하는 화재 감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화재 감지기는 수시로 보고 점검해야 되는데 안에 있으면 점검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당한 소장님도 있어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관련 법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에 대해서도 뭐에다 안전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용 승인 나간 데는
그럴 필요 없겠죠. 이거 주의하셔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최근 트렌드죠. 트렌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고 헷갈린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세대 구분형 주택은 뭔다? 세대수에 관계 없다. 뭐 하나다 이거죠. 왜 그래요? 왜요? 여러분 현장 가시면 대표들을 뽑아야 되죠. 선거관리 규정 만들어야죠. 관리규정 만들어야죠. 그때 투표권이 하나예요, 하나. 근데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업무가 과장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소유권도 마찬가지고. 자,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용어 정리.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최근에 많이 지어요. 제가 사는 곳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계속 지고 있어요. 보통 299세대. 왜? 왜? 왜요? 300세대 미만의 뭐, 국민주택 규모를 지는 것이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299세대 많이 지어요. 27층 299세대. 몇 세대? 300세대 이상 이하가 아니고, 표현이 300세대 미만이에요. 이상 이하 넣어서 이 질문을 틀리게 만듭니다. 300세대 미만인 경우를 뭐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만입니다, 미만. 300세대 이해 가요. 근데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 넣으면 여러분 또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만 특이하게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규모는 국민 주택 규모. 아까 85, 85, 100 보셨죠? 85, 100. 도시에서는 85.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자, 이렇게 보시고 국민주택 규모를 뭐 한다? 준주택, 아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세부사항 한번 볼까요? 세부사항 도시지역에 지죠? 도시지역에. 왜? 국민주택이니까 100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건을 봅시다. 이거는 또 소형주택이래요. 또 하나가 있죠? 단지형 연립주택, 아파트죠?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 아까 건축법상 주택법은 다 아파트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자, 소형주택 보시죠. 기본적으로 얼마?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여기는 최소 얼마다? 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세대별 독립된 주거 가능한 뭐와 뭐. 욕실하고 부엌이 설치되어야 되죠. 당연한 거죠. 욕실과 부엌이 설치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주거 전용 면적이요.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아까 기본적으로 60 이하지만 30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이 표현도 있어요. 30제곱 미만인 경우는 뭐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지만 소형은 60제곱 이하로 들어가고요. 전용면적 30제곱미터는 요거 제한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이상인 경우에는 요러요러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지문상으로 놓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법조문 다 쓰려면. 그래서 이하 정도만 미만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한다? 지하층은 세대에 설치하지 않는다. 아까 층수 넣을 때도 지하층은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기억해 주시고, 그럼 간단하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60, 욕실 부엌이 있어야 되고, 별도의 미만인 경우는 요거와 제한 하나의 공간이고, 이상인 경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지하층을 뭐 한다? 설치하지 아니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죠. 자, 두 번째.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은 간단하죠. 지을 수 있어요. 어디에? 소형주택이 아닌 건축심의위원회 받은 게 5계층, 그렇죠? 5계층은 지하 2개, 지상 3층. 그러면 5계층 되죠? 네,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지형 세대도 마찬가지로 누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뭐를 가로치면 여러분 주관식 쓸수 있겠어요? 건축위원회의 심의. 쓸수 있겠어요? 근데 띄어쓰기도 하면 좋겠죠? 쓸때 정확하게. 건축위원회의 심의.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우리 주관식이, 그죠? 주관식이 16문제 나오죠? 16문제 나오면, 3,000명이 봐요, 3,000명이.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점수 낼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16문제를 3,000명까지를 보면. 실제로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시험 출제위원들도 있었어요. 그분들 이야기로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채점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문구대로 딱 써주면 바로바로 넘어가는데 이걸 조금 쓰면 오답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답 처리하려면 여러분 다시 행정부 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문구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심사위원들이 그 문구대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뭐가 된다?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락이.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위원회의 심의 이렇게 정확하게 한 표현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평가위원들이 심의원 평가위원들이 점수 확인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6문제를 3,000명 한 4,000명가로 보려면 그렇죠? 그러면 눈에 딱 들어올 때 딱딱딱 체크가 들어가면 그게 틀리면 오답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누가? 평가위원들 제가 아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잠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까요? 네, 건축 제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제한, 요것도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요. 소형 주택은 별도로, 그죠? 도시형 생활은 그 밖에, 뭐야, 주택과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에 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예외가 있죠. 항상.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죠? 초과하는 경우, 한 세대는 살수 있다. 이거 누구예요? 집주인, 그죠? 돈 많은 사람. 299세대 지고 자기가 하나 큰거 지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네, 실제로 회장님 내가 가봤어요. 한 70몇 평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1년에 두번 사용한다 하더라고. 손님 올때 받을 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준상.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는 뭐마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건축할 수 있다라고. 어디에? 준상.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는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연립하고 세대, 다세대, 소형 건축할 수 없다. 뭐, 다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소였습니다. 어떻게, 와닿나요? 네. 어쨌든, 시작입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